안녕하세요. 10월 20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면이나 또 사역적인 면에서 구약의 어떠한 인물과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유일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AD 60년대 후반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매우 극렬하게 탄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교의 위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교회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잃고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믿음을 지킨 자들의 가혹한 형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로마 성도들을 대화제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그들을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러한 취급을 받는 사람의 친구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 교인들은 순교와 배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신앙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당시에 예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에 신앙을 저버리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3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유산을 알고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에 너가 재산을 뺏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 성도님들은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로마 교인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가능하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계시다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현혹될 때도 있고 제 앞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 무기력한 나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24절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위해 힘을 쓰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에 힘쓰고 격려하라고 말하나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선한 분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며 격려하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거저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서로 삶을 격려하고 또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밑에 보면 묵상을 돕는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힘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렇게 주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